세계를 여는 한반도의 관문 인천. 오랜 세월 항구 도시로 자리매김한 인천에서 100년을 거스른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다. 옛날 사람들. 신기하네요. 옆에 바로 일본도 있고. 해직을 하면은 중국 자주 가려 했는데 여기를 자주 와야 되겠네. 책 속 역사 이야기는 이제 그만.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가 시작된 곳 인천 계양자로 떠나는 도보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곳이 바로 개항 당시 외국인들의 생활 습관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차이나타운입니다. 안의 모습은 어떤지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죠. 따자하오! 130년 전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항을 했는데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들게 된 항구 주변에는 우리나라 중국에서 온 이들의 생활 공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시초겠죠. 이야, 사람밖에 안 보여. 100년이 넘는 역사를 안고 이색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 차이나타운.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늘 관광객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볼거리도 많고요. 아이들도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작은 중국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중국의 문화라든지 전통 같은 것을 배울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세계 3대 요리 국가로 불리는 만큼 차이나타운에서는 맛있는 음식들을 참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요. 네. 그중 발길을 사로잡는 한 식당. 오, 근데 줄이 안 보여요. 이렇게 줄을 서 갖고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맛있다 소문 나서요. 그 하얀 짜장. 네? 가만 음식의 대명사 짜장면이 하얗다. 어머,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비주얼. 정말 하얀 짜장면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도대체 그 맛은 어떤지. 정말 궁금하다. 진짜 하얗네요. 담백해요. 새우 맛이랑 고기 맛이랑. 이 새끼 이거 처음 먹는 건데. 우와, 너무 신기한데요? 네, 하얀 짜장의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예. 이게 하얀 짜장 원래. 한눈에 봐도 일반 춘장과 다른 하얀 짜장의 춘장? 어허. 한 3년 동안 연구를 해갖고 하얀 짜장을 만든 게 됐고요. 신기하네요. 과주 사장님이 3년을 연구해 만든 하얀 춘장의 비밀. 색깔 맛을 내는 첨가물을 빼고 몸에 좋은 재료를 넣어 보는 맛과 먹는 맛을 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하얀 짜장 한 그릇 안 먹을 수 없겠죠? 예. 잘 먹는다. 어때요?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하우치예요. 중국 조계지에 형성되기 전 먼저 형성된 곳이 바로 일본인들의 생활 공간 일본 조계지인데요. 차이나타운에서 몇 걸음만 걸으면 일본 조계지. 개항 이후 밀려든 외국인들로 인해 여러 국가의 생활 공간이 생긴 당시의 혼잡한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살던 일본인들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가보지 못한 과거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됐는데요. 건물도 자체가 옛날 통이 많으니까 옛날 사람들인 것 같아요. 평상시 가보지 못한 두 나라의 문화를 한꺼번에 접하니까 좋습니다. 일본 목조 건물을 따라 걷다가 닿은 곳, 당시 일본인들의 별장으로 세워졌다가 이제는 한옥으로 개축한 인천 역사 자료관. 이야, 들어오자마자 와, 사진으로 그냥 인천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네요. 벽을 빼곡히 채운 것은 다름 아닌 인천이 지나온 역사의 한 장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가 이제 역사관이고 시사편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문헌 자료를 발굴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죠. 이거, 예.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사진은 왜 있는 거예요? 1923년에 우리 월미도에 최초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이런 조탕 목욕탕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수풀장도 같이 만들죠. 조탕의 어떤 원조를 이룹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인천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걸어간 곳은 일본 조계지에 있는 특별한 카페였는데요. 와, 커피향이 가득한 게 손님이 많으세요.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이 카페가 깜짝 놀랄만한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이 카페는 어떤 카페예요? 문화재 카페예요. 아, 옛날에 100년 전에 여기가 하역사 사무실이에요. 한국인 노동자들이 여기 배에서 노동하고 2, 3층에서 잠자던 100명이어서 이랬대요. 알고 나면 보인다고 했던가요? 100년이 넘은 역사가 쾌쾌히 쌓여있는 나무와 수화기 너머로 100년 전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전화기도 모두 신기해 보입니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좁아요. 혹시 이 작은 소리가 들릴까요? 그러니까 일본 집들 왜 띠깡띵 소리 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예요. 일본인들이 왜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소리를 나게 해서 이 집도 그렇대요. 하루 종일 일한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었던 공간입니다. 벽에는 그들이 새긴 낙서가 바른 모습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제
오, 여기도 창고네요.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창고까지 지층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이곳. 다소 아픈 역사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카페로 재탄생했습니다. 음식의 그런 것도 조금 느낄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냥 옛날 것들을 이렇게 잘 보존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항구가 쓴 130년의 역사를 간직한 인천 계양장. 이번 주말 계양장으로 떠나는 인천 도보여행 어떨까요? 기환 씨. 네, 좋습니다.